어젯밤 서울에서는 고향을 떠나 있는 부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출향인사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지방선거의 해를 맞아서 세계적인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역동적인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송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는 부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모처럼 만난 얼굴이지만 어제 본 듯 반갑고 고향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레 고향 부산의 미래와 발전으로 향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 선거의 해인 만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고 또 우리 힘을 합쳐 새로운 또 더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산은 금년에 아주 좋은 분 시장으로 뽑으셔가지고 아주 심기일전 해가지고 새로 도약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이 동부가 중심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등이 시급하다는데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부산을 세계 속의 인류 도시로 가꾸어 나가시고 목표와 기준을 세계에다가 잣대를 재우고 이제부터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합니다. 부산이 수도권 대비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단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가 빨리 오고 항동해권 시대가 열리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빨리 준비를 좀 제대로 하시오. 하늘의 신호가 아닌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군 사업인 신공항 가족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똘똘 뭉치자. 신년 인사회를 주최한 부산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 발전에 모두가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서울 신년 인사회를 찾은 출향 인사는 500여 명. 부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가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돌아와요. 서울에서 KNN 송은재입니다.